아우디 A4. 사진 아우디 코리아 제공. 아우디가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그룹 역사상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. 1분기 실적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다. 18일 아우디 코리아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 3월 글로벌 18만 6,10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4.6%장을 이뤄냈다. 아우디의 1분기 누적 판매량은 45만 5,750대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%장했다. 실적 호조는 특히 중국과 유럽, 미주 등에서 돋보였다. 아우디는 1분기 유럽에서 전년 동기 대비 7.3%장하며 22만 2,350대를 팔았다. 3월에 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7.3%가한 9만 7,300대의 실적을 기록했다. 미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1분기보다 5.6%장한 5만 7,500대 판매를 달성했다. 3월에는 8.5%가한 2만 4,350대를 팔았다. 중국에서도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였다. 1분기 누적 판매량 13만 9,54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.7%가했다. 3월 판매량은 5만 986대로 5.4%었다. 디트마 포겐라이터 아우디 마케팅 겸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브랜드 역사상 기록적인 실적이라며 준중형 세단 A4와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Q7 등 신차들의 성공 덕분이라고 말했다. 아우디 A4의 전 세계 3월 판매는 14.6%장했다.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신형 모델이 공개한 뒤 A4의 판매는 36.3%장했다. Q7 또한 지난해 출시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. 아우디는 지난달 9,600대의 Q7을 판매했다. 이는 93.1%장한 수치다. 안혜원 한경.com 기자 ANHW@ 한경.com